지난 주말 뉴욕 증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 미국과 중국 정상이 의견을 교환한 가운데 상승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다우지수는 0.8%, S&P 지수는 1.17% 오른 가운데 나스닥 지수는 2.05% 오르면서 장이 마감됐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전문가들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박근영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근영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종목 공략하시나요? 네, 최근에 IT 부품주 가운데 가장 눈에 띄게 특별하게 차별화되고 있는 섹터는 역시 패키지 기판 쪽입니다. 뭐 심텍을 포함한 많은 종목들이 있지만 오늘 소개시킬 종목은 대덕전자입니다. FCBGA향 신규 투자를 2020년 하반기 900억 원, 그리고 2021년 상반기에 700억 원, 2021년 12월에 1,100억 원 집행을 하면서 다른 패키지 기판 업체보다 투자가 굉장히 빨리 진행됐습니다. 여기에 따라 가동률도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중인데요. 500억 수준에 불과했던 FCBGA 매출이 올해 2,000억 수준까지 올라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매출의 퀀텀 점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FCBGA는 대면적화와 고다층화 추세와 함께 생산 능력 잠식 효과가 크기 때문에 생각보다 캐파 증설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여기에 따라 시장의 호황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응용처가 PC나 서버에서 통신, 그리고 네트워크라든지 자동차 전장까지 확대되고 있어서 장기 호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는데 최근에 공급 물량은 수요 대비 약 25% 이상 쇼티지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 패키지 기판의 수급 상황은 상반기까지 불균형이 유지되고 있고요. 일부 기판의 경우에 하반기 중에 수급이 완화될 가능성은 있긴 하지만 FCBGA 전방 고부가 제품 출시 증가와 공급단에서 일부 증설 장비 부족 때문에 연말까지 공급자 우위 시장이 계속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으로 높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대형 고객사들의 장기 공급 계약 선호 때문에 일단 FCBGA 업체들의 중장기 가동의 불확실성도 상당히 완화되고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패키지 기판 중에 FCBGA 투자 심리가 우위에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모듈 SIP 사업부도 FPCB 사업 축소 그리고 반도체 패키지 기판 생산 라인 구축으로 사업 체질의 변화가 됐고 MLB 사업부는 전장 비중 축소로 수익성이 개선 중에 있습니다. 대덕전자의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 추정치도 매출액 같은 경우는 약 10%, 영업이익 추정치도 약 11% 이상 추가 상향 조정에 있기 때문에 주가 부분은 지속적인 우상향 그림이 좀 더 이어질 것으로 보겠습니다. 목표가는 32,000원, 손절가는 23,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패키지 기판 업체인 대덕전자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발빠른 신규 투자로 실적의 퀀텀 점프가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목표가 32,000원, 손절가 23,000원 제시를 해주셨고요. 자, 다음은 악재가 최근에 희석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장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우크라이나 사태 충격이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습니다. 유가나 곡물 등 주요 상품 가격들의 과열 현상도 3월 초 이후에 다소 진정되고 있다는 점은 시장의 우려를 완화시켜줄 거로 봅니다.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 루이스 연은 총재와 카시카리, 미네폴리스 연은 총재, 그리고 윌러 연은 이사 등 전체적으로 연준 이사들이 인플레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 번 정도 이상은 50BP 빅스텝 금리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연내 3%까지 금리 인상 등 긴축적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는 점이 다소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는데요. 금주 같은 경우에 파월의 연준 의장을 포함해서 주요 위원들의 발언이 또 예정되어 있다는 점도 주중 경계감을 갖출 수 있는 모양입니다. 다만 1월 양적 긴축 사태 이후에 불안한 흐름을 보였던 채권시장 변동성 지수와 주식시장 변동성 지수가 다소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는 점에 하방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견고할 것으로 봅니다. 3월 FOMC에서 연준은 인플레이션과 경기 판단 그리고 연내 긴축 경로를 둘러싸고 시장과의 간극을 좁혀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그 연준의 정책 불확실성에 대한 시장 민감도가 크게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충격은 그리 크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금주에는 악재로서의 매크로성 재료가 미치는 영향이 낮아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한동안 매크로발 이슈, 금리와 인플레이션 등으로 조정폭이 컸던 성장주와 테크 업종의 추가적인 복원력이 개선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다만 주가 지수가 2,750포인트 이상 주가가 추가적으로 올라간다면은 다소 지금은 아직까지는 확정되지 않았던 전쟁이라든지 원자재가 아직까지는 좀 더 빠져야 되는 국면을 감안할 때 다소 현금 비중을 좀 늘려놓는 종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은 조정을 기다리는 매수세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성장주와 테크주 그동안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